보여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밀의 문 세상을 신나게 즐겨볼까? 좋아, 렛츠고! 지니, 지니와 함께라면 지니 신나는 1위 뽀로로 비켜! 아기상어 뚜루루 너도 비켜! 어린이 친구들의 대통령 키즈계 아이돌 34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진이 진이입니다. 오늘은 철파엠에서 신나게 출발! 철파엠 스페셜 헤이진이와 럭키! 철이의 야유라 스나이버!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의 눈을 번쩍 띄게 해준 아이들의 워너비 스타 헤이지니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헤이지니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이지니 우리 박수형님이 오늘 철합기의 원색 조합은 크크크 헤이지니와의 만남 때문이었군요. 크크크 철합기가 너무 튀어요 하셨는데 저는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옷을 너무 면접 있어요 혹시? SBS 뭐 아나운서 면접 있어요? 네네 직업을 좀 전향해볼까 지금 약간 네. 3차 면접 앞둔 톤으로 네.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래도 진짜 저 지니 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저와 텐션을 가진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때요 저 텐션 오늘? 오늘 너무 네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좀 투머치하죠. 난 이렇게 이기려고 한 건 아니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색감이 형광도 있고 지금 그 머리 5대5가 네. 맞춰서 왔는데 네네네네 여러분들 사실 철파임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죠? 있죠 있죠 그때는 못 만났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윤영님이 저희 딸이 5살인데 헤이진이님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오늘은 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은 진이가 라디오를 해볼 거예요 라고 지니니 말투를 따라해요. 오 그렇군요. 오늘은 진짜 라디오에서 재밌게 해볼 거예요. 6050번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어머나 6살 아들이 분명히 엄마랑 결혼한다 해놓고 헤이진이를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님들에게 적이 되는 가끔은 적이 되는 네. 기분 좋은 적 아니면 진짜 레알 적 어머님들 약간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워 왔는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송경아님은 헤이진이 나온다니까 7살 딸이 두 말 안고 바로 기상했어요. 어머나 귀여워. 저희 딸 꿈이 헤이진이래요. 이런 분들 많죠? 있죠. 요즘은 많이 보다 싶다고. 보니까 네, 꿈을 이렇게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에 헤이진이님이 나왔던 네. 적이 2020년 거의 2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12월 30일에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자가격리 중이라서 못 뵙고 네? 산드 씨랑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9920번님이 진희 언니 예전에 철파일 나왔을 때 기억나요. 언니가 어린이 역할하고 산들 오빠가 달래주는 역할이었는데 산들 오빠가 엄청 당황하는 게 웃겼어요. 또 나와서 너무 좋아 히어 하셨는데 이때 출연했던 네. 음성컷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진희 안녕. 나는 산들 삼촌이야. 진희는 몇 살이야? 진희는 3살. 3살. 근데 삼촌 TV에서 봤어요. 봤어요. 삼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삼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우와 진이도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불러주세요. 빨리요 빨리.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이 노래 알아요 혹시?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진이는 그 노래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몰라요? 재미없어요 삼촌. 미안해. 다른 거 이제 다른 거. 다른 거? 네. 쥐끼를 빌려. 쥐끼를 진이가 지금 3살인데 쥐끼를 빌려. 무슨 소리야. 자 미안해. 무슨 노래 불러줘야 되지? 삼촌 노래 불러줘야 되니까. 산들이 히트곡이 있는데 쥐끼를 빌려. 이거 3살짜리한테 부르기가 좀. 진짜 우리 배승현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혜진이님 나온 거 보더니 내 첫사랑이다 하네요. 안녕. 와 오늘 진짜 인기 폭발 중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산드 씨랑 두 분이 귀여운 케미를 보여줬네요. 그때 엄청 재밌었어요. 네. 아니 지니 씨는 확실히 키즈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직업이. 네네네네. 아이 흉내를 딱 그 몇 살로 잡은 거예요? 보통 한 4, 5세?
오. 조금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은 아기들이 이제 폭풍 질문을 하고 조금 어려질수록 약간 뜸이 있어요. 질문 안 하고 나보다 어리냐 이런 생각하나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 특징이 있어요? 네. 나이가 올라가면 말이 빨라지고. 네. 근데 요건 3, 4살. 그쵸. 신주아님이 헤이진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준 건가요? 혹시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요술램프 지니에서 지은 건가요?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고 원래 제가 쓰던 영어 이름이 지니였어요. 아, 원래 영어 이름이 전 약간 그 미국 느낌 좀 있어요. 겨폴? 하이.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죠? 없어요. 근데 왜 느낌에 영어가 있죠? 뭔가 이런 이렇게 제스처나 톤이나 약간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 8년 산 느낌인데. 그래서 한 가끔은 아기들이 지니가 한국에 사는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아이들이랑 잘 놀거든요. 저도 키즈 크리에이트 되는 거 하면 어떨까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럼 저 혹시 닉네임 하나 지어줄 수 있나요? 약간 부캐 같은 것처럼. 왜냐면 제가 지금 너튜브 너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00명이거든요. 344만 명 듣고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캐 하나만 만들어줘봐요. 이름 지금 투머치도 있고 있는데 헤이 지니처럼. 어떻게 해야 돼? 헤이 차리 아니면은 영 처리. 네, 자기 것만 하고 나. 헤이 처리 괜찮은 것 같아요. 헤이 처리. 네네네. 헤이 처리. 약간 철 하면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차리? 차리? 네, 그냥 약간 센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조금 기억하기가 쉬워서. 헤이 차리?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리뷰부터 먹방도 하죠. 일상 채널까지 운영 중이신데 패밀리 뮤지컬도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뮤지컬 시즌 1부터 2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저희가 전국 투어를 이렇게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헤이진이와 럭키 강희의 비밀의 문이 이번에 영화로 개봉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오프라인에서 사랑 진짜 많이 받았던 헤이진 럭키 강희 비밀의 문 시즌 2 뮤지컬이었고요. 아하. 저희 이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언제 개봉했어요? 저희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12월 1일 날 개봉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약간 비밀의 문으로 떠나는 약간 상상의 세계를 저희가 그린 거고요. 이제 진이랑 강희가 해적 악당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패밀리 뮤지컬입니다. 그렇군요. 패밀리 뮤지컬. 네. 비밀의 문 시크릿 투어. 맞아요. 뮤지컬 보신 분들이 엄청 호평이네요. 제로님이 저희 딸 7살 때 뮤지컬 보러 갔다 왔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무대 끝나고 딸이 손수 그린 헤이지니의 그림과 편지를 선물로 드렸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선물 주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선물 많이 받았죠, 그죠? 네. 우리 0650번님이 얼마 전에 헤이지니 영화 하이터치에 딸이랑 갔는데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헤이진이가 진짜 있었어 라고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막 상상하는 친구들이 좀 다르죠. 진짜 보면 놀라는 친구들 좀 많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보통의 시사회는 이렇게 딱 등장하면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와 이렇게 하시는데 애기들은 와 오히려 너무 놀래서 신기하니까 진짜 놀라면 와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 약간 영화 시작 전에는 이제 좀 덜한데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럼 갑자기 스크린에 있다가 제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애기들 더 신기해요. 그렇군요. 0420번님도 대구 경산에 공연 오셨을 때 8살 아들이랑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들보다 제가 보고 싶어서 티켓 구매한 건 비밀이에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보다 어른이 내가 더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거 영화 관련 포인트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패밀리 뮤지컬에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꽁트를 많이 넣었어요. 그치, 이런 대사 중에.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약간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4218번님이 지난 12월 3일 용산에서 뮤지컬 영화 무대 이산 때 너무 반가웠어요. 딸이 엄청 좋아하는데 헤이진이가 오전에 배고플 것 같다고 간식 선물을 준비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성스러운 무대 인사와 하이파이브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자주 해주시나요? 저희
우리가 뮤지컬 때 이제 객석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가서 애기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뮤지컬도 사실은 이렇게 추운 날에 어린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오셨다 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객석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제가. 아, 한 바퀴 돌아주면 그럼 하이파이브? 네네네, 다 하이파이브를 해요. 오, 헤이지님의 럭키강의 비밀의 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뭐예요? 저는 홀라리오라는 곡이 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홀라리오 와우 홀라리오 헤이 마법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렇네요. 네. 야, 중독성 강한 헤이지니와 럭키 강의 비밀의 문이 전체 제목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헤이지니의 친오빠이자 맞죠? 그쵸. 패밀리 뮤지컬에도 함께 출연한 키즈 크리에이터는 누구일까요? 아까 계속 언급이 됐죠, 그죠? 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정답 맞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헤이철이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김혜민님이 딸아이 6살 때 공연 보러 갔을 때 지니님 보고 와, 왜 이렇게 얼굴 작아? 실제 이랬어요. 엄마들끼리 호들갑. 엄마들은 와우! 아이들은 와. 여러분 4분은 더 재밌을 것 같잖아요. 스테이지넷 독보일이에요. 헤이진이의 진이에요. 나는 인사만으로도 어린이 친구들을 주목시키는 퀴즈 대통령 그 잡채 퀴즈 크리에이터 헤이진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헤이진이의 친오빠이자 뮤지컬에도 함께 출연한 퀴즈 크리에이터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진이 정답은 뭐였어요? 정답은 바로 럭키강이입니다. 자, 럭키강이 정답 그러면 쭉쭉 볼까요? 9792번님이 와, 정답! 진이 오빠 럭키강이! 저희 딸도 영어 이름이 진이에요. 영화 보러 꼭 갈게요. 맞아. 오. 영어 이름 진이가 좀 흔하긴 하지만 커플 네. 진이. 그리고 7141번님이 럭키강이! 올 딸은 강이 오빠랑 결혼한대요. 귀여워라. 그렇군요. 4762번님은 럭키강이요! 6살 아들이 럭키강이 볼 때마다 아빠한테 아빠는 왜 럭키강이처럼 왜 안 놀아줘?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럭키강이처럼 놀아주기 너무 힘들어요. 아유, 공감합니다 진짜. 럭키강이가 어떻게 잘 놀아줘요? 강이는 약간 이렇게 몸 쓰는 것도 되게 잘하고 네, 이렇게 공감을 진짜 잘해주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지치지 않는 약간의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나도 럭키강이처럼 되고 싶은데. 6553번님은 럭키강이요 9개월 임산부인데 저도 곧 어린이 뮤지컬 따라다니겠죠? 예비맘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미리미리 컨그레츠. 유현일님도 정답 럭키강이. 진희님 강희님이랑 커플이라는 오해 좀 많이 받으셨죠? 지금 8년차인데 지금 8년째 해명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냥 매 순간 해명이군요. 제일 약간 그 크게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결혼했다는 영상 올렸는데 거기 이제 댓글 애기들이 그럼 럭키강이는 어떡하냐고. 그렇게 그 질문을 몇 살들이 많이 해요? 보통은 한 5살 이제 그렇죠. 6살 요 나이대쯤 혼란스러울 때니까. 그쵸. 근데 왜냐면 내년에 또 질문할까 또 내년에 5살 6살 올라오니까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네요. 네. 정답 소개된 분들께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고요. 근데 두 분이 약간 어때요? 평소에는 좀 진짜 잘 투닥거리는 현실남매 스타일 아니면은 진짜 막 전혀 싸우지 않고 강이 뭐 진이 이런 편이 어때요? 저희 현실 남매인데 현실 남매긴 한데 약간 다른 분들이 저희를 보고 평가하기를 남매치고는 진짜 친한 것 같다. 보통 이제 남매들이 서먹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해서 그런지 지금도 엄청 친하고 약간 회사에서도 같이 보는데도 집에 한 일주일에 한 세 번씩은 놀러 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막 오글거릴 정도로 막 또 너무 그런 친한 사이진 않고. 전혀 그럼, 오글거리지 그럼. 않습니다. 그 봐요, 황동일님도 럭키 강이와 찐 남매 케미 대박입니다. 네, 맞아요. 약간 투닥거리는 것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다 남매
선배가 둘 다 키즈 크리에이터가 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어허. 이제 장난감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인형놀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드게임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진짜 보드게임. 네. 근데 보드게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누구랑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 이걸 친구랑 할까 아니면 뭐 다른 뭐 누구 배우를 섭외할까 막 이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오빠랑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약점을 알잖아요. 제가 이기기 쉽고 우길 수도 있고. 야, 나 오늘 하루 배웠어요. 나 네. 너튜브 애숙이 누나랑 할래. 우리 누나라. 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 그 생각 못했지. 케미. 어, 우리 누나랑 하면 우리 누나 진짜 레알 욕하거든요. 야, 이거 대박 감사합니다. 그럼 나 오늘 많이 배워갔는데 오빠랑 활동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뭐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약간 그거 있으시죠? 손님이랑 얘기할 때. 누나야 나 미우새에서 알았다 나갈게. 오, 나 그냥 그러니까요. 내 동생 일이니까 막 안 물어보죠. 네네 맞아요. 알았다. 나 뭐 촬영해야 되는데 그날 배우가 뭐 안 돼서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언제쯤 근데 누나 약간 주말이 편한데 누나 날짜 맞춰준단다. 그럼 주말에 금요일날 올라갈게. 뭘 안 물어봐. 그러니까요. 아, 그 장점이 확실히 있군요. 서로 믿음이 있어서. 단점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단점은 이제 약간 서로 기분이 안 좋은데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럼 약간 아니, 그거 와닿지. 일은 일인데 진짜 그럴 땐 진짜 이거 남은 감출 수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로 그냥 뭐 이러니까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거. 비하인드가 이제 뮤지컬도 강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눈을 마주치거나 약간 손 잡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로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딴 데를 봐요. 눈을 안 마주쳐요. 야 진짜 찐치 너무 재밌다 그죠? 자 이어서 우리 0129번님 이름 좀 주셨네요. 조카 두 명 된 거 축하드려요. 아 맞습니다. 진이 고모. 네. 럭키 강이님 둘째 출산. 맞아요. 맞나?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까 세 번 온다 그랬잖아요 오빠가. 그럼 조카들도 딱 한 세 번 정도 보는 거예요? 조카들도 많이 보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그 뭐 진짜 키즈 크리에이터인 우리 혜진이는 어때요? 진짜 조카도 생겼으니까. 아이랑 잘 놀아주나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잘 놀아주는 것 같기는 확실히. 한데 이게 이제 진이를 인식하고 진이를 좋아하면 진이의 말을 굉장히 잘 듣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미 고모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이진이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어느 그냥 흔한 고모나 이모처럼 대해요 저를. 진이 역할이 안 되는군요. 네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놀고 싶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풍선을 갖고 와서 진이야 풍선을 불어볼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네 자기 놀고 싶을 때는 진이고 자기 불리하면 고모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 있네요. 네. 현명한 아이입니다. 재미난 고모네요. 자 이렇게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쭉쭉쭉 선곡 발견해주시고 근데 강성아님은 헤이진이가 고모라니 얼마나 좋을까요? 조카들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고모죠 지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소한 장난감들을 이제 저희가 갖다 주면은 너무 좋아하죠. 그치 그쵸. 네. 산타 같은 고모네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럼 혜진이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야, 날씨 38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거예요. 혜진이 산타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just around the corner.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니까 혜진이님이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 산타가 돼서 선물도 나눠드리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네.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 후엔 질문자에게 드릴 선물을 혜진이님이 선물 뽑기 옆에 왼쪽에 보이시죠? 네, 요거를 질문자에게 드릴 선물을 혜진이님이 직접 선물 뽑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선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품부터 어른들도 좋아하는 걸로 다양하게 준비해놨어요. 안에 많이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 헤이즈니 산타님 Are you ready? 허허 준비됐죠.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상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조카가 6살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줄 거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갖고 싶은데? 라고 물어도 답을 안 해줘요.
8살 남자 조카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일단 아이들 선물 추천해달라는 얘기 엄청 듣죠? 많이 듣죠.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잘 아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조카 저처럼 삼촌 삼촌 이모 뭐 고모 그 다음에 이제 외할머니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들은 잘 모르니까 많이 물어보시죠. 진짜 좋아요. 자, 이건 어떤 아이든 좋아한다라는 선물 혹시 있나요? 6살 남자 조카 지금이라면 이제 아이들도 약간 유행을 따르긴 하거든요. 말해도 되나? 포켓몬스터가 지금은 대세군요. 네, 굉장히 대세입니다. 지금 5살, 6살 남자 아이 친구들은 정말 포켓몬스터 추천하고 약간 그냥 스테디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고른다 하면 이제 레고 쪽도 브랜드가 오늘 쫙쫙 나오네요. 진짜 난리였죠.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조카 몇 살이죠? 저희 조카요? 이제 5살이요. 그럼 한 살 어리잖아요. 10살보다는 조카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비해놨어요 아니면은? 평소에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제낀다?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약간 어디를 데리고 놀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군요. 선물보다는 하지만 우리는 선물 드릴 거예요. 맞아요. 자, 이분께 드릴 선물 지니 산타님이 뽑아주세요. 제가 한번 이 중에서 지니 산타가 고려한 선물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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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고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주세요. 짜란. 오, 기능성 베개. 기능성 베개. 자, 기능성 베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부님 외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5분을 랜덤으로 더 뽑아서 기능성 베개를 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역시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 리에님이 준 문자 볼게요. 키즈 크리에이터 말고 맛집 요리 크리에이터도 잘할 것 같은데 만약 다른 분야의 너튜버가 된다면 어떤 분야를 보고 싶나요? 다른 분야의 너튜버. 일단 리액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다 잘할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여행이요. 여행 유튜버. 네. 너무 부러워요 진짜. 자, 오늘 떠나요. 어디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곳 장소 하나 있다면? 저요? 스페인이요. 시뇨리타 시뇨리타. 스페인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스페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추천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마드리드 수도 쪽 아니면 바다가 있는 바르셀로나. 저는 바르셀로나. 그렇죠. 쪽으로. 바르셀로나 쪽. 네. 음식도 좋아하시죠, 그죠?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분께 드릴 선물 지니 산타님이 뽑아주세요. 뽑아 드립니다. 뽑아서 지니님이 읽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지니 턴으로. 오? 키드 아이언. 키드 아이언. 아이언 선물을 받게 되셨어요. 와우. 유리애님 외 랜덤으로 5분께 키드 아이언 선물로 또 챙겨드릴게요. 또 볼까요? 3355번님이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회식 때 노래 한 곡씩 준비하래요. 유유. 저는 음치 박치 몸치인데 어떤 노래를 해야 흥이 오라일까요? 하셨습니다. 와, 어렵다. 일단 지니님이 회사 사장님이시죠? 네네네네네. 지니는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나요? 회식을 가끔 하는데 저희는 약간 일반적으로 하시는 회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이제 뭐 아침형이니까 애니메이션 이런 게 개봉이 되면 직원들이 그런 걸 다 같이 보러 가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보고 점심 같이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하죠. 우리 또 술 먹고 그런 건 안 하네요? 일단 그 럭키강이랑 헤이진이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원래도? 네, 원래도 거의 안 마셔요. 그렇죠. 느낌도 그렇네요. 애들 안녕. 술 한 잔 하고 올게. 좀 그렇네요 톤이. 자, 이분께 그러면 드릴 지니 산타님 선물 뽑아주세요. 뽑아드립니다. 자, 술을 전혀 못 드시는 헤이진이가 그런 산타의 선물은 과연 뭘까요? 꼼부짜 젤리 세트. 3352 외도 5분 랜덤으로 뽑아서 껌부차 젤리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헤이 지니에게 궁금한 점 있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아는 무료입니다. 우리 헤이 지니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신청곡 있다면서요. 뭐예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아, 헤이진이 니 커피 마셔. 주스 한잔 할래요.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올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커피가 당기는 그런 아침이죠. 김은아님이 진희님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한가인 배우랑 비슷하네요. 어머나. 놀랐어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오, 나 그 느낌이 있네요. 진짜. 나 지난주 나 미우새를 봐서 그런지 한가인 목소리가 있다. 또 아니면 다른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닮았다?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보니까 약간 실제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누구를 닮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목소리 꽤 허스키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이에요. 진이 이거 질문 어때요? 4921번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아이가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서 고민이에요. 자고 있는 철가루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이들 일어나서 철파임 들으라고 모닝콜 해주세요. 야, 이거 어때요? 제가 그럼 한번 네, 우리 아이들을 깨워볼까요? 자 해볼까요? 아이가 안 일어나요 진이쌤. 친구들 헤이진이의 진이에요. 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철파임 들어야죠.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4921번님 네.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니 산타님 자 선물 뽑아 주세요. 뽑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 나왔을까요? 과연? 과연? 생굴무침 간장게장. 네. 너무 맛있겠다. 생굴무침엔 간장게장. 자 또 랜덤으로 다섯 번 더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지니님 9500번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헤이 지니. 지니님처럼 리액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일에 육아에 치면 생각보다 리액션이 마음같이 안 되는데 혹시 한결같은 리액션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와 어렵다. 어렵죠 이거는 사실. 네,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저도 이제 조카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하고 가면은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일이 끝나지 않은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빡 놀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기억이 딱 남겠고 만족감이 딱 크게 그러면은 또 혼자 놀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기들이 짧고 굵게 한 방에 빡 놀아주는 거 9500번님 아니면 9500번님 저희도 이제 개그맨들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리액션을 상중 강 강중약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네 늘 똑같이 웃을 순 없어요. 아. 약 그다음 그 딱 중이에요 중 그리고 네. 아까 강 강중약을 만들어 놓으시겠습니다. 이분께도 드릴 선물 뽑아 주세요. 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과연 돈가스 상품권입니다. 와, 가스 돈가스 상품권 랜덤으로도 다섯 번 더 뽑아서 드릴 거고요. 네. 0404번님이 헤이 진희님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에서 연기한 걸 잘 봤습니다. 엄청 자연스럽고 통통 튀는 매력적인 역에 딱이더라고요. 또 작품 안 하시나요? 일단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에서 어떤 역할이었어요? 주인공의 친구 역할이었어요. 주인공 친구. 네. 그래서 매회 나왔었어요? 매회 다 나왔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진이는? 저는 약간 간호사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죠? 네네네네. 네. 약간 가르치는 직업이 되게 좋아 보였더라고요. 이 톤으로 간호사 해도 지금 전혀 진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자님. 네. 잘 앉아 들어오세요. 네. 네. 또 드라마 계획은 없으세요, 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되게 현실적이시네요. 아니. 사실 여러분 진짜 드라마 하는 분들 고생 많이 해요. 주인공들은 6일 진짜... 내내 7일 내내 찍잖아요. 네. 저는 그 밤낮이 바뀌어있고 막 그 추위와 그리고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제가 드라마 할 때 보통 평균 4시간을 잤거든요. 맞아요. 주인공 네. 친구 계속 붙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단단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거구나. 맞아요. 네. 김희애 선배님도 드라마 때 그랬어요. 영철아 힘들지? 했더니 전 괜찮아 했더니 아니야 주인공은 오히려 계속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씬이 한두 개 끊어지고 그러면 끊기니까.
많이 힘들지만 잘 버텨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혜진이 산타의 선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혜진이 오늘 네. 당첨되신 분들은 꼭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진이 할 게 네. 하나 있어요. 네. 우리는 광고도 걸 거예요. 아 네. 이영수님이 진이님 민서야 학교 가라 해주세요. 진이님 본다고 학교도 안 가고 있어요. 민서야 학교 가야지. 학교 그래. 갔다 와서 진이 만나요. 민서야 학교 잘 갔다 와. 옥내님은 정규콘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와주시면 안 돼요? 아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I have an idea. 월간 진이 어때요? 좋아요. 와, 월간 진이 탄생. 자, 오늘 혜진이 함께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죠? 아, 엄청 재밌었습니다. 이제 또 오셔야 돼요? 아, 네. 그럼요. 내년 1월 달에 또 와주세요. 아, 네. 그 인사 함께하면서 오늘 헤어질게요. 오늘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이 땡큐. 오늘 하루 오픈어 지출 때는 지어라 영철이랑 진이는 이제